안녕하세요. 푸른사오입니다. 오늘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제가 종으로 키우는 피라냐 나틀이에요. 지금 아직 살아있거든요. 얘가 지금 여기 살을 다 파먹혔어요. 이게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먹힐 때 이렇게 등 쪽이 많이 뜯기거든요.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등 쪽이 많이 찍히면 보통 일방적으로 털렸을 때요. 그냥 영역 다툼이랑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꼬리 쪽이 먼저 많이 작살이 나는데, 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솔직히 얘 말고 지금 앞에 두 마리가 더 이렇게 됐거든요. 피라냐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. 지금 장마 기간도 아닌데.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봤더니 이거를 한 마리가 계속 다른 피라냐를 잡아먹더라고요. 지금 잡아먹은 피라냐가 있는데 좀 잡아볼게요. 제가 얘를 외우고 있거든요. 좀 성격이 유독 다른 애랑. 지금 저렇게 피라냐가 있는데 걔는 따로 다녀요. 애들이랑 같이 안 다니고 따로 다니는 애거든요. 얘 같은데 느낌이. 맞나? 맞네요. 지금 얘가 애들을 다 작살내 놨어요. 보면 뜰채 이빨로 물어 뜯어서 지금 찢어버리고 있죠. 이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애인데 얘는 제가 아쿠아리움에서 받았던 거예요. 보면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애요. 얼굴에 상처가 있고. 제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유일하게 제가 이제 손 넣었을 때 덤비는 애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올렸던 애가 있어요. 걘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며칠 지켜보면서 찾은 건데, 우선 뭐 발정기나 이런 걸로도 많이 애들을 작살내지만 이틀 주기로 이러는 게 얘가 지켜보니까 미꾸라지를 안 먹어요. 원래 여기 딴 애들 미꾸라지 주면은 이제 잘 먹거든요. 근데 얘는 미꾸라지를 안 먹어요. 안 먹고 다른 피라냐만 계속 잡아먹으려 하더라고요.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정전 났을 때 죽은 피라냐가 냉동실에 있어서 줘보니까 피라냐는 잘 먹어요. 근데 미꾸라지나 뭐 사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먹더라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맛이 이제 들린 거예요. 가끔 뭐 상어나 뭐 육식동물 같은 것도 보면은 사람 맛을 알면은 이제 식인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피라냐도 그렇고 가끔 제가 육식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동족이나 뭐 다른 뭔가의 맛을 들리면 그것만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동족의 맛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른 동족들이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. 보면은 살점이 많은 부분만 이렇게 뜯어먹었죠. 원래 발전기 때 싸우면은 그 기동성을 먼저 작살내려고 꼬리 쪽부터 원래 부셔버리거든요. 원래 거기부터 끊어버리는데 얘네는 지금 이렇게 살덩이를 뜯어먹은 모습이 이제 강하잖아요. 이게 동족을 먹는 게 이제 좀 맛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쟤는 이 영상 끝나고 다른 수조에 단독으로 어디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. 까놓고 이게 지금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쟤는 그냥 뭐 어디 주든가. 제가 이제 개별 사진을 이제 영상에 첨부를 할 건데 뭐 업자분이시나 뭐 이것도 아무한테나 주면은 방류드립이니 뭐니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업자분이나 아니면은 뭐 저랑 연락하시는 아쿠아리움 분들 중에서 저거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말씀하세요. 뭐 유튜버 분들이든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. 왜 빠졌어 이거. 뭐 영상 찍은 거는 이렇게 동족의 맛을 들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경우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. 가끔 호랑이가 저러거든요. 사람 맛 들이면은 막 사람만 집중적으로 잡아먹은 사례가 있어요. 호랑이도 그냥 비슷한 경우 인 것 같아요. 지금 기가 차네요. 지금이 새벽 1시인데 저 불 끄고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수면에 하얀 게 보여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보면은 얘 근처에는 다른 피라냐가 안 있잖아요. 다 지금 떨어져 있죠. 얘를 피하는 거예요. 얘는 제가 잡아다가 우선 격리해놓고
생긴 것도 되게 살벌하게 생겼어요. 아니야, 생각난 김에 지금 넣죠. 눈이 한쪽이 안 보이죠? 보면 생긴 것부터 달라요. 얘 제 영상 제가 영상에 첨부할 건데 제 손에 달려들더네요. 원래 피라냐가 그렇게 안 덤벼드는데 얘는 뭔가 다르더라고요. 성격이나 뭐 이제 식성도 달라졌지만 얘는 처음부터 느낌이 되게 안 좋았는데 결국 이런 사고를 치네요. 진짜 이거 뺄 거니까 관심 있는 뭐 유튜버든 업자든 좀 방류랑은 전혀 연관없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이거 제가 드릴게요. 정나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뜰 채도 못해서 이렇게 작살냈죠? 얘가 지금 한 6마리 해먹은 것 같아요. 그렇고요. 그냥 이런 고기도 있다고, 이런 개체들도 있다고 그냥 올린 영상이에요.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